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오늘의 게스트는 누구죠? 바로 아로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짠! 짠! 네. 샤론, 아론, 저의 동생입니다. 네, 그렇죠. 오빠 아니고 동생입니다. 다른 많은 분들이 네, 오빠라고 알고 있더라고요. 네, 오해 좀 엄청 많이 하죠. 네, 그것도 많이 사랑해가지고. 네. 서빙 언제부터 했죠? 다들 다 사장님처럼 10년 됐습니다. 네. 10년? 네. 10년? 와, 이 10년이면 서빙 도사급 아닙니까? 10년이면. 그렇죠. 사실 해외에 안 나가고 계속 성장해서 계속 했죠? 네, 계속 했죠. 지금 쇼퍼도 타고 있고. 네. 그만큼 아론쌤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였나? 중학교 때부터였나?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죠. 네, 그때부터 해가지고 대회를 꽤 많이 나갔었어요. 네, 그렇죠. 지역별로도 많이 나갔었고 했는데. 네. 대회를 한 몇 개 정도 나왔습니까? 성전하고 양양, 제주도 그렇게 나가 본 적이 있습니다. 지역만 네, 지역만 이렇게 나가봤고 거의 매년 나가죠. 네, 맞아요. 대회 나갔을 때 가장 기억에 남았던 대회나 대회에서 에피소드 같은 거 좀 알려주세요. 처음 대회 나갔을 때는 엄청 긴장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네. 긴장을 너무 해서 이게 키도 크고 그러니까 다들 중학생인 줄 알고. 아, 초등학교 때. 아, 맞아. 떨어진 적. 네, 아로쌤이 지금은 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네. 그때 당시에는 좀 컸죠. 혹시 영화통에 소울서퍼 아시나요? 예, 예, 알죠. 네. 모든 그거, 서퍼가 다 봤었는데. 네. 그거 보고 약간, 이 사람도 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못하지? 그런 마음으로. 소울서퍼 무시하는 거지. 이 사람도 아닌데. 이 사람도 잘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도 잘하는데. 그거 하는데. 그러다가 고등부로 2위를 했습니다. 어, 열심히 해가지고. 어느 대회였죠? 고등부 2위가? 청정이었어요. 와. 그때 결승에서 4명밖에 없었어요. 진짜? 네. 아니, 4명이 나왔던. 아, 결승을 4명. 아. 그러면 결승까지 들어가서 2위 했다. 네. 그때 쇼퍼드였어요? 네, 쇼퍼드였습니다. 설마 그 쇼퍼드가 지금 다른 그 노란 색깔? 아니요, 딴 거였어요. 그때 쇼퍼드가 뭐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성장에서도 나왔고, 양양은 언제 나왔어요? 아, 양양은 한 19년도에 나왔던 것 같아요. 19년도면 코로나 전이네. 네, 코로나 전. 네, 그때 나갔는데 정말 멀더라고요. 그래서 양양 멀지. 기차도 못 타고 하니까. 여행도 간 느낌. 그런데 그때 파도가 정말 없었어요. 이게 잡는 파도도 없고 또 얕아요. 얕아가지고 많이 못 잡았죠. 아쉬웠죠. 그럼 그때는 수리도 못 들었어요. 네. 너무 슬프더라고요. 그렇죠. 뭐 네. 사실 아로쌤은 대회를 많이 나가긴 하지만 연습을 본격적으로 안 합니다. 그냥 네, 재밌게 즐기면서 타기 때문에. 네. 그렇다기엔 너무 잘 타는 거죠. 네. 사무실 말도 안 돼. 어디서 배운 거지 도대체? 정보적인 그런 거였어. 그리고 이제 성적 한번 2위하고 네. 그다음에 또 성적 한번 나왔잖아요. 네, 나왔고 그다음에 제주도 한번 나왔죠. 그렇죠. 네. 제주도 근데 정민쌤이랑 진호쌤이랑 이렇게 여행으로 간 느낌인데 또 여행으로 말해 가는 여행. 와, 정말 성적이랑 중량 너무 달라요. 좋은 쪽으로? 네. 외부 파도예요, 진짜. 롱보드였거든요. 제가 그 에폭신 롱보드 이마트였어요. 그걸로 잡아탔는데 어떤 일본 분이 저보고 스고이 하면서 네. 이렇게 엄지 스고이 처음에 한국 사람이야, 일본 사람이야 했는데 일본 사람이야. 그런 적도 있고. 그건 이제 연습할 때고. 네. 대회 나갈 때도. 와, 대회 나갈 때는 갑자기 파도가 안 좋아. 그 성주처럼 이렇게 떠쳐요. 네. 아, 떠.
비치. 네.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상 탔습니까? 아니요, 못 탔어요. 웃겼던 경험이 그때 제가 노란 머리 했거든요. 아, 기억나. 그래서 외국인인 줄 알고 인플루언서를 한 적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네, 이름도 네. 아론이니까. 네. 부끄러움 많이 타가지고 네. 뭐 작게 말하는가 봐요. 김아론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인터내셔널? 인터내셔널? 진호쌤도 같이 나왔어요, 그때. 진호쌤은 이마트 쇼포저였거든요. 그게 전날에 같이 재밌게 탔어요. 재밌게 타다가 진호쌤이 그 쇼포드가 날아간 거예요. 그 비씨가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구해주러 갔는데 저는 나갔는 줄 알고 나갔어요. 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왔어요. 보드를? 네. 뭐야? 사람의 이름을 아, 저 입고 보드가 진호쌤을 살려줘야지. 보드를 잡아요. 일단 보드가 먼저다. 보드가 먼저죠. 그때 고등학생이었고 또 아르지만 중학생이었는데 딱 세 명에서만 갔었어가지고 그것도 제주도를 그것도 보드를 들고 와 정말 힘들었어요. 그때 정말 팔이 빠지는 줄 알았거든요. 그 보드 쇼퍼드 백이 있거든요. 백에다가 쇼퍼드 하나 넣고 여기에다 슈트 넣고 이 옷 갈아입는 그 체인저도 넣고 그러니까 진짜 무거워요. 그걸 이제 걸어서 낫지 않아요? 아, 네, 걸어갔죠. 와. 주문해서 뭐 샤워하거나 그런 데서 잡고. 민수님 나왔어요? 네, 작년에 나왔습니다. 아, 나왔구나. 네. 그럼요. 어설렁 들어주세요. 아이, 슬퍼, 이거는. 제가 저희 송전 서핑 대회가 토일 양일간 열렸는데 다른 쌤들 다 토요일이고 저 혼자만 일요일 날 딱 보러 가. 그래서 토요일 날 보러 갔다가 처음 첫 대회고 신기해서 막 보러 가고 있는데 안 뭐가 뭘 안 하는 거야. 대회인데 뭐가 없어. 막 부스면 막 파티처럼 여기서 막 디제잉도 하고 막 파티처럼 즐기고 막 파도 보드 타고 예전에 제가 막 바인 막 페이스북이나 그런 거 보면 아론 쌤이 막 보드 타는 것도 올라오고 막 해운대 대회였나? 네, 그랬어. 아, 이걸 해운대 맞아. 니는 안 나갔는데 우연 갔었어. 아, 우리 축제하듯이 재밌는 분위기겠지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어라? 난 분명히 새벽에 가서 티셔츠 안 잡고 왔고 왁스 안 잡았고 떡 하나 먹었습니다. 모자도 안 잡았나요? 네, 모자도 안 잡았어요. 원래 아론쌤 진짜 초중학교 때 나갔을 때 대회는 진짜 재밌었거든요. 막 공연 같은 것도 하고 모자도 부스도 많고 일단 구성품이 엄청 좋았어. 물사기 타월 아직도 쓰고 있잖아. 우리 저희 체인저였어. 그때 고등부 2위 할 때도 슈트였거든요. 와. 하필이면 제가 원했던 게 슈트였어 그때. 아, 그럼 잘했네. 일부러 인정한 거야 그러면? 네. 네, 이렇게 아론쌤이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음에는 이제 그 친구들 대회 후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죠. 그러면 안녕.